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온브레인 TV의 음악 소믈리에 성화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라벨, 모리스 라벨이라는 작곡가의 여러분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사셨던 분이고요.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셔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기까지 활동하셨던 분이고, 이번에 어린이와 마법이라는 아주 예쁘고 또 동화 같은 오페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근데 이 오페라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때 모리스 라벨이 누구인가? 여러분,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분은요, 음악의 인상주의를 이끌었던 드뷔시와 같은 프랑스 작곡가죠. 드뷔시와 쌍벽을 이루는 작곡가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음악의 인상주의를 이끌었던 쌍두마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드뷔시와 라벨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같은 인상주의라고 묶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정도로 둘의 성향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어떤 점이 다르냐면 그걸 살펴보려면 일단 모리스 라벨의 음악의 특징을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모리스 라벨은 어디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아버지는 프랑스인으로서 아마 스위스 근처에서 시계 공방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시계 공방에서도 일하고 그런 적이 있다. 그러니까 공방에서 일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였고 굉장히 섬세한 그런 감수성도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엔지니어이고 너무 뭐라 그럴까, 정교한 이런 라벨의 작곡 기법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아버지한테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모리스 라벨은요, 굉장히 치밀한 작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적으로도 치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세공품처럼 그 안까지 잘 다듬어져 있는 그런 곡을 굉장히 잘 쓰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모리스 라벨의 어머니는 바스크족 출신인데, 그런데 바스크족이 이제 뭐 소수민족인데, 그 프랑스와 독일 국경이었나?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근처인가 보다. 그래서 바스크족 출신의 스페인 음악 같은 거, 음악 등을 들려줬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렇죠? 그래서 라벨은 스페인과 관련된 좀 이국적인 음악도 많이 써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리스 라벨은 굉장히 예민했던 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인 것, 그런 전통적인 교육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개척해가는 스타일이었던 그런 혁신적인 면을 그런 분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정규 무슨 졸업 연주회 때 로마상 같은 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작곡가들을 위한. 근데 그런 거 1등을 못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막 모리스 라벨이 1등을 못 하니까 막 그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것, 그런 음악의 관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항하시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음악은 특징은 뭐냐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음악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절차탕마라고 그러죠, 여러분. 뛰어난 뭐라 그럴까, 기교라고 하기보다 뛰어난 세부 디테일. 그러니까 뭐냐면 세부적인 면까지 완벽한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그죠? 완벽한 음악을 만들려고 한다, 노력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작품이라도 마치 진짜 그 하나로 자체로 완벽한 그런 곡, 그죠? 그런 곡들을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전에 아버지가 시계공인 면도 있고, 그래서 엔지니어인 면도 있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뭐라 할까, 작곡을 하는데 수공업자가 장인이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장인이
한담 한담 이렇게 그죠? 너 공예품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공예품처럼 만드는 거야 작곡을죠? 공예품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스페인 음악 등 영향.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문화의 음악에 대해서 개방적인 면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아무래도 스페인 대통령의 바스크 쪽 출신이고 그래서 스페인 음악도 이렇게 도입을 하고 이국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국인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뭐 바이올린 소나타에는 2악장에다가 신기하게도 블루스 같은 거 그죠? 재즈 음악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재즈 음악가들하고 그죠? 조지 거쉰 같은 그 미국 작곡가들하고도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거쉰이 모리스 라벨한테 당신 제자로 당신의 작곡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벨이 아니 나같이 졸렬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같이 그렇게 당신의 그 매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얌전하게 거절했다고 그러죠. 양반이 양반. 그리고 또 세 번째 음악의 특징 가끔 가다가 엄청난 기교를 요하는 작품을 작곡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밤의 가스파르 같은 작품이 있어요. 이거 피아노 곡인데 이런 곡은 어떤 곡이냐면 그 발라키레프라고 하는 그 러시아 작곡가가 있었어요. 그 작곡가의 곡이 가장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 이슬라메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곡이 가장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럼 내가 더 어려운 거 써보겠다 해서 쓴 곡이 바로 이 밤의 가스파르라는 곡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곡인데 피아니스트들을 내먹이는 그런 곡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제약을 두기를 즐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한테 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제를 극복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곡에 있어서도 여러분 볼레로라는 곡 아시죠? 볼레로라는 곡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이거? 끝없이 그 뭐지? 하나의 어떤 선율이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달라지는 거는 멜로디는 계속 동일하다가 마지막만 조금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라고는 음량과 그쵸? 점점 소리가 커지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악기들이 막 참여를 하기 시작하죠. 그쵸? 그래서 악기 음향과 그 다음에 음량이 달라지기만 하는 곡인데 이렇게 멜로디랑 리듬 같은 걸 다 동일하게 하고 이것만 해서도 곡을 작곡할 수 있을까? 이런 그죠? 그러한 과제에 자기가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볼레로. 근데 볼레로 자체가 스페인에서 온 거니까 이것도 어머니 영향이 느껴지고요. 그죠? 볼레로 같은 곡 보면 그런 게 있고. 이 밤의 가스파르도 그런 거죠. 나는 진짜 어려운 곡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왼손을 위한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인데, 이거는 저기 그 오른손을 잃어버렸던 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사람이 파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해서 루드비 비트겐슈타인 유명한 철학자 아시죠? 네, 그분의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이제 총상인지 뭔지 하여튼 부상 때문에 오른손을 절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곡가들한테 나는 왼손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좀 작곡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곡으로 알려진 게 이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화려하면서 한 손만을 위한 곡, 한 손으로 치는 곡이에요. 그런데도 곡이 한 손으로 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되게 마법과 같은 곡입니다.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이 사람은 고대 그레고리오 성가, 고대 성가의 그 선법이라고 해서 작곡 방법이 있어요. 아주 고풍스러운 그쵸? 고색창연한 그런 분위기가 나는 선법도 자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투명한 톤을 가진 곡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고대의 작곡가들에 대한 선법 같은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곡들이 이렇게 그 화성을 쓰는 그러한 곡은 곡이 굉장히 두텁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대 선법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곡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렇게 물론 풍성하진 않지만 뭐 얇지만 투명해진다.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렇게 좀 뭐라 그러지 마치 속이 비치는 그런 유리처럼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상쾌하다 그럴까 상쾌한 상쾌한 어떤 기분을 낳는 곡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곡으로는 소나티네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 소나타 작은 소나타라는 소나티네인데 형식적으로도 완벽한 곡이고요. 그 소나타의 그 형식을 잘 지키면서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게 막 복잡한 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화음도 간단하게 하지만 굉장히 투명하게 울리는 그런 마치 영창 맑은 소리 고운 소리 하는 것처럼 그죠? 이런 그런 느낌이 나는 투명한 곡을 톤을 가진 곡을 이게 이런 걸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벨의 특징을 보면 대충 틀 보면 이런데 여섯 가지의 특징을 가진 것을 살펴봤는데 이 여섯 가지의 곡을 그러면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무슨 그런 곡이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라벨의 오페라 제가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라벨 오페라의 어린이와 마법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서 이걸 추천해 드릴게요. 예, 이거 아마 유튜브 가서 검색하시면 나오실 텐데 예, 이 오페라는요 라벨의 두 편의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라벨은 오페라를 별로 많이 안 쓰셨는데 그런데 이 곡은 재밌어요. 이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오페라는요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예요. 자, 그러면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면 이 곡은 과연 단순할까? 이 곡은? 이 곡은 단순할까?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곡은요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지만 어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음악은 고도의 음악 그냥 라벨 그 자체의 음악이에요. 라벨의 음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라벨이 원래 이 그 콜레트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극작가 같은 분이 계시는데 작가가 여성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오페라를 하나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본을 보냈단 말이죠. 이 어린이와 마법의 대본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라벨이 이때 하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또 1차 세계대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중지됐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작곡이 중지됩니다. 왜냐면 이분이 그 모리스 라벨의 굉장히 애국자였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참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운전병으로 참여를 해요. 뭐 포탄 날르고 이런 일을 하셨나봐요. 근데 어쨌든 1차 세계대전 때 근데 뭐 병 때문인지 뭔 때문인지 어쨌든 결국은 전역을 하셔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쭉 곧 그 다음에 곧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라벨은 굉장히 어머니를 너무나 엄청 사랑했어요.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1년 동안 작곡에 손을 놓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니까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죠. 그쵸? 그냥 저도 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그렇게 지내다가 거의 뭐 폐인처럼 지내다가 우연히 이 뭐라 그럴까 대본을 다시 보게 됐나 봐요. 이렇게. 근데 이 대본이 뭐냐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장난꾸러기가 있어요. 장난꾸러기 소년이 막 저기 그 숙제 안 하고 막 문제합니다. 문제야. 근데 이 문제아가 뭘 하냐면 자꾸 막 집안에 있는 무슨 물건을 다 부숴요. 물건을 부수고 엄마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뭐지 자기 거기에 뭐 집안에 있는 무슨 뭐 다람쥐 괴롭히고 동물 괴롭히고 그렇죠? 작은 동물 괴롭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안에 물건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들고 일어나기 그래서 반란을 하는 거죠. 반란 그렇죠? 반란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복수를 하는 거야. 소년에게 물건들이 복수를 해요. 그런데 복수를 하니까
복수를 하는 대상들이 하나하나씩 적어잖아요. 글을 눌러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동물들이나 어떤 물건이냐면 처음에 뭐가 나오지? 찻잔 주전, 찻잔하고 주전자. 주전자의 노래. 예를 들어볼게요. 찻잔과 주전자의 노래는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재즈를 도입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내가 지금 음악의 특징으로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그죠? 다른 문화의 음악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라고 해서 이국적에 대한 동경, 재즈 같은 거, 재즈가 들어있어서 이런 거 딱 들으면 아, 라벨의 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노래가 재밌고, 그죠?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세련돼 있고 막 이런 거 딱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꽃의 노래 같은 거. 이거는 저기 좀 피카레스크 풍의, 뭐 피카레스크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그걸? 굉장히 그로테스크 풍의 곡이고, 근데 이게 소프라노가 부르는 곡인데 극한의 기교와 난이도가 필요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기 그렇죠? 이런 거 엄청난 기교를 요하는 작품의 경향 이런 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번 고양이의 노래, 야옹이의 노래죠. 이런 거는 야옹이의 노래 같은 경우에 이제 고양이가 서로 이중창을 부르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거는 에로틱하다. 근데 이 에로틱한 분위기는 사실은 이 볼레로, 여러분 볼레로라는 작품 아시죠? 점점 이렇게 커지는 곡인데 영국에서 섹스할 때 듣기 좋은 노래 2위 를 차지한 게 이 볼레로였을 정도로 이 사람은 그 라벨은 좀 약간 에로틱한 그런 경향이 있는 곡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에로틱한 분위기도 다 잘 들어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또 기억이 또 다음에 여기서 여왕이 아니라 공주의 노래 같은 거는 그거 단선율 같은 걸 이용해서 저기 보시면 여기 네 번째였나요? 이거 투명한 톤을 가진, 여섯 번째구나. 투명한 톤을 가진 거, 그죠? 투명한 톤 이런 거, 그죠? 투명한 톤을 가진 노래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단순하고요. 단선율 이용하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목동의 노래 같은 거 이런 거는 스페인풍입니다. 스페인 전원 음악. 그래서 이것도 이국적인 것이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신한테 제약을 두기를 즐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사람은 저기, 그죠? 이게 뭐라 그럴까? 딱 하나로 이렇게 자신한테 과제를 던져주고 그걸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음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음악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합창. 마지막 합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 성가의 선법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고색 창연하면서 아름답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이에요. 들어보면 점점 고조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마지막 합창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다람쥐가 처음에 다람쥐를 괴롭히던 다람쥐를요 구해주면서 이제 모든 그 사물들이 자기가 괴롭혔던 사물들이 다시 자기 용서를 해주면서 자기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용서해주면서 이제 걔네를 쫙 물러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엄마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엄마를 딱 끌어안으면서 마망 이러면서 엄마 그러면서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마지막 끝날 때도 굉장히 아련한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독특하게 끝나는데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나중에 그 스포일러 같은 게 되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리스 라벨의 음악의 특징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두 들어있는 곡으로 이 어린이와 마법이란 곡이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클래식 우주 명곡 추천은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예, 또 좋은 곡을 다음에 또 가져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